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읽을 수가 있어야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어떤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.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력, 굉장히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창의력과 그다음에 직관력이 필요하고요. 지원이 그렇게 항상 꾸준한 건 아니니까 이런 외부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끈기와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가 얻는 정보의 약 90% 이상이 이런 시각, 즉 빛을 통해서입니다. 과학재료는 이러한 빛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대폭 늘리고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처럼 이러한 정보를 얻는 과정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기도 합니다. 즉 과학재료 연구는 굉장히 필수적인 분야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겁니다. 또 제 바람은 특히 한국 등을 포함한 저의 국제 공동 연구가 더 넓어져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이가 되었으면 합니다.